네, 안녕하세요. 리비르입니다. 드디어 이제 우주로 향할 때가 되었어요. 지금 자원들은 지금 준비된 제너레이터 2개, 혼합물 하나, 둘, 셋, 4개, 알루미늄 2개, 레진 2개, 석영 하나, 채워진 통 하나, 그다음에 테더와 소형 프린터입니다. 이걸 가지고 갈 거예요. 발사. 드디어 이 행성 대기권을 벗어났습니다. 자, 여기서 한번더 X를 누르면 이제 완전히 밖으로 나가게 돼요. 뿅. 행성이 상당히 많은데, 칼리도르, 베사니아, 이국적인 행성, 저기 갈 거예요. 노부스, 이국적인 달. 아, 저기 또 노부스가 저기 달이구나. 데솔로, 지구달. 실바, 지구 행성. 아, 지구라고 나오긴 하는구나. 뭐야, 저거는? 글라시오, 아트록스. 아, 이 이상한 색깔이 아트록스였구나. 그리고 그외 행성, 추가된 행성은 안타깝게도 없는 것 같습니다. 건조한 거 있었고, 달 있었고, 아트록스 같은 거 있었고, 요거 태양 같은 건 없는 것 같아. 자, 베사니아로 갈 거예요. 리튬과 티타나이트가 풍부한 곳. 여기는 적철석과 리튬인데, 저는 일단 여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가자. 오, 발사 도전과제 달성 슝 하면서 절로 나아갑니다. 오, 자, 여기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보이는데 저기로 갈 거예요. 저기 뭐가 장치 같은 게 보이기 때문에 저 주변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도 아래에도 뭐가 있죠? 바로 옆에 있네. 여기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나가기. 숲속으로. 일단은, 전기가, 잠시만, 산소 있는데? 산소 있는데, 여기랑 연결은 안 되는군요. 그러면은, 일단은, 제가 아까 가져온 것들. 일단 소형 프린터를 먼저 내려놓고요. 제너레이터 하나 준비를 해요. 옆에 근데 다행히도 이 유기물들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그 제너레이터를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연결하고 일단은 레진 하나를 이용해서 얘를 하나 만들 거예요. 일단은 켜. 그 다음에 작동. 그러면 순식간에 따닥하고 만들죠.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옮겨서 열어. 그 다음에 이제 만들 거는 중간 크기 프린터. 지금 벌써 지금 어두워지고 있어요. 여기는 바람이 많은 행성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. 그다음에 흑원심 그리기. 아, 깜빡했다. 레진이 하나 더 필요한데, 깜빡했어요. 큰일 났는데? 여기 레진 있을까? 가까운 곳에 레진 있었으면 좋겠는데? 제가 실수로 레진 하나를 챙겨야 되는데, 다른 걸 챙겨가지고, 저거 레진 같은데? 오, 저거 레진 같다. 오, 다행이다. 역시 이국적은 자원이 풍부한 행성이라서 괜찮습니다. 자, 일단 이 정도 챙기고 지금 테더가 지금 사용이 안 돼요. 일단은 끄자, 얘들. 테더가 있어도 사용할 방법이 없어. 일단은 내가 여기서 왔다라는 거라도 있으면 좋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. 이렇게 유기물과 레진은 좋죠. 분화구라는 게 이거 얘기하는 거 혹시? 자, 그 다음에 얘로. 아, 얘 아닌데? 얘로 만들어야 된다. 이왕 만드는 거 대형 플랫폼 B로 만듭시다. 아까 레진이 좀더 있었던 것 같으니까
오 깜짝이야. 오, 뭐야 이거? 오 위험한 게 하나 있었군요. 오 진짜 깜짝 놀랐잖아. 오 나 이렇게 오랜만에 진짜 놀랐어요. 후. 날 이렇게까지 놀래킨 녀석 언제가 정말 오랜만이구나. 여러분들도 제가 어이 진짜 깜짝 놀랐네. 아까처럼 놀라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에도 꽤나 놀랐어요. 지금 유기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. 아까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얘가? 주변에 이 수상한 것들은 다 치워버립시다. 솔직히 수상하기로 치자면 내 옆에 있는 이 거대한 물건이 더 제일 수상하긴 한데, 솔직히 뭐야 근데 이게? 일단은 전기가 없... 아니 산소를 연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다. 아까 뭐가 날 공격한 거지? 얘 같은데? 얘 사정거리가 생각보다 길구나. 이게 뭐야 이게 펑펑 터지는 게 많냐? 잠시만 탄소 없다. 아 여기서 테더가 안 꽂힐 거라고는 제가 상상을 못했어요. 제가 지금 상당히 지금 당혹스러운 상태인데. 일단 방향 좀 이쪽으로 꺾고 얘네들은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한 다음에 자 흙으로 레진을 만들 거예요. 항상 처음 도착하면은 레진부터 미친듯이 만들어야 돼요. 레진으로 통을 만든 다음에 이 통을 가지고 흙을 계속 해야 돼요. 흙으로 이 무한발전을 하는 것만이 이 다른 행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. 마침 이 옆에 이 거대한 뭔가 있으니까 이거나 캐면서 흙을 이렇게 얻어냅시다. 이 안에 또 뭐가 들어있을지도 궁금하니까 이거를 따로 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안에 들어가는 뭔가 그런 예, 분위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? 궁금한데? 나 지금 들어온 거 맞아? 너무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. 빛나는 것도 좀 가져올 걸 그랬는데. 어휴, 전혀 안 보여. 일단 전기는 계속 생산을 하도록 하고, 얘를 가져오면 안 되고. 아니야, 아니야. 이게 아니야.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어. 아까 얘기했다시피 알트 클릭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흙 캐는 게 더 목적이 높기 때문에. 끝났다 드디어. 통. 잠시만. 이거 하나는 산소 필터에 만듭시다. 여기선 산소가 소중해. 이 레진을 가지고 무한한 산소를 좀 만들 수 있어요. 진짜? 굉장합니다.
어이 정말. 지금 테더가 지금 쓸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에요. 산소 생성기가 여기서 있나? 잠시만요. 일단 지금 전기도 지금 없는데 나. 하나는 내 인벤토리 넣어가지고 여기서 전기를 좀 만들고 있으라고 해야겠다. 일단 어 아니야 그걸 타지마. 자 산소 생성하는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포장기 말고 그래도 이거 유도 표지는 일단 필요해. 석영 하나로 만들 수 있죠. 석영이 마침 저한테 있어요. 그래서 이걸로 유도 표지를 하나 만들 겁니다. 이 멀리서 이게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 표시를 해야 돼. 보라색으로 됐다. 얘는 엄청 멀리서도 이게 보일 거예요. 그 다음에 제가 할 거는 산소 공급기 이거야. 알루미늄과 세라믹?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부터 해야 돼요. 알루미늄과 세라믹을 어디서 구하는가? 알루미늄을 일단 제가 가져왔어요. 아 그리고 세라믹도 만들 수 있어 지금 내가. 되겠다 그거는. 야씨 근데 알루미늄 나 여기서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되는데. 알루미늄이 진짜 비상 상황에서 써야 되는데. 이 행성에 알루미늄이 더 있으면은 하도록 하고 없으면은 저 알루미늄은 제 마지막 탈출용 알루미늄이에요. 이 행성에서 사람 이 행성에 알루미늄이 없다고 가정할 때 이 행성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그 알루미늄이 반드시 필요해요. 일단 이 행성의 지하를 좀 내려가 봐 보기도 해야겠는데. 아, 나 진짜 바람 세게 분다. 일단 지금 이거 산소 그 이거 덕분에 꽤 오랫동안 소모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레진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어요. 어? 저것도 우주선도 멀리서 보이긴 하는구나. 저기 또 뭐가 있네요. 오 잠깐만. 오 깜짝이야. 아이고 진짜 저 진짜 아이고 놀래라 진짜 씨. 이 귀한 거는 챙겨가도록 합시다. 아가 얘 어디서 튀어나와. 야 이렇게 숨어있냐. 이건 내가 어떻게 하려고. 그나저나 이거 바람 부는 속도 좀 봐요. 정신 나갔어. 조금만 더 필요하다. 지금 내가 필요한 건 점프야. 그리고 이 많은 양의 얘들은 여기 안에다가 보관. 어 뭐야 바람이 멈췄어. 이러면 곤란한데. 아이씨 바람이 멈추기도 한단 말이야. 그럼 안 되지. 그러면 제가 지하 탐사를 한번 해봐야겠어요. 지하를 내려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경사도는 이 정도 경사도 말고 좀 더 깊은 경사도가 필요한데 그래야 빨리빨리 내려갈 수 있지. 그럼 여기로 내려갈게. 영상이 벌써 끝났네. 자, 이국적에서의 첫 번째 날. 아니, 정확히 이 행성 이름 뭐였지? 아 몰라. 자,
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